해수일지 65일차 오전 8시 그저께 프렉을 쳐본 산호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목 부분도 소소하게 잘 있네요. 쏘쏘. 이 옐로탱은 다른 한 마리에 비해 많이 소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데려온 날보다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안티아스도 찍어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블루탱과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 장례관님 레더입니다. 그 다음은 보마리 이끼를 먹은 흔적입니다. 이 옐로탱은 적응이 좀 빠른 편이어서 살이 금방 붙을 것 같습니다.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긴 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몸에 백점충이 있는데요. 보통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밥을 잘 먹이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납작개 근황 3마리를 보여드릴게요. 2마리, 3마리 다 살아있구요. 그리고 해머를 잘 보시면 어제 바지락을 잘 먹어서 똥을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식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호 메탈 그린 버울입니다. 아주 키우기 쉬운 산호입니다. 오늘은 뼈대가 없고 말랑말랑한 산호인 연산호들에게 리프로이드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토퍼스인데요. 옥토퍼스의 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게 함정. 두둥택. 그리고 버튼 식구가 하나 늘어서 잘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소라게의 모습으로 오늘 해수일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